야, 좀 적당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당신 운전 중이니까 그 손 흔들지 말아주세요. 저 불안하거든요. 네. 네, 오늘 KBS 옐로카드 네, 촬영 갑니다. 옐카. 이광용의 옐카 3. 네. 출세했네요. 아, KBS에서 하는 또 프로그램을 다 나가보고. 아,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마요로카 중계하고 왔는데, 진짜 게열받습니다. 진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30분 딜레이 됐어요, 비 와서. 스페인은 또 비도 안 오는 데인데 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아, 근데 보니까 잔디에 물이 고여있더만. 아, 근데 다 뺐어요, 그거. 아. 배산임수가 아주 좋은. 배산임수. 예. 네. 배수가 아니고 배산임수. 네, 배산임수. 네. 뒤쪽에 이제 산이 있네. 같은 시간 제라드는 저기 노팅엄 못 이겼어요. 아, 아스톤 빌라. 네. 그렇죠. 조금 약간 무색무취. 제라드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하죠. 네. 위험하지. 제가 또 이제 30대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거 건강식품 챙겨야 되고. 유산균인가요? 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쓰레기 밖으로 버리시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저기 그냥 평소처럼 창문 열어드릴까요? 아니, 바닥에 버릴래요. 아이씨. 형철이 잘 투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광용 아나운서 사실 처음 뵀을 때도 엄청 신기했고. 저는 사실 이제 KBS 아나운서들 분들 중에 최승돈 아나운서님. 아, 최승돈 아나운서님. 되게 오래 하셨어요. 아, 그쵸. 이제 또 이제 어. 동계올림픽 때는 컬링을 맞아요, 또 아주 맛깔나게. 그래서 예전에 그 포항 제철고대 그 전주 영생고 경기 그 취재 갔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KFA에서 최승돈 아나운서님 그 강연을 열어주셨어요. 그거 듣고 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후 아나운서님 듣고 아, 싶은 게 제가 2013년 그 FA컵 결승이 전주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포항이었어요. 포항전. 네, 포항 그때 더블한 시즌이죠. 네. 그거 MBC 중계 주원이 형 찬우 형이었다. 기억 안 나요. 전 KBS입니다. 네, 이 사람 MBC 얘기했거든요. 꼭 넣어주세요. 전 KBS입니다. 네. 그래서 저 그때 이제 전 직관을 갔죠. 당연히 13년도니까 지금 9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그때 얼른 뛰어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 페북에 그때 올렸었던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페북에 멘트로 언젠가 같이 중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써놨는데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도 이재영 아나운서님을 이제 KBS에서 만나게 되다니. 여러분 KBS가 보입니다 이제. 와. KBS 보입니다. 와. 자, 전명 알지? 임무 개시 갑시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세했습니다. KBS까지 오고. 아, KBS에 두 번째로 오네요. 두 번째.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스타. 출세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건 옛날 거구나. 출세했어요. 출세했습니다. 이스타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 지상파 고인물이라. 네. 완전, 완전. 거의 네. 조상님. 네. KBS 이광용 아나운서님. 그냥 이 친구들 그 학생 때부터 방송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조중중계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분장하러 갑시다. 아, 네. 오늘은 챔스 준비하세요? 새벽에? 저는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에요. 그 박연희 의원님 고향이 전주예요? 네. 전주 사람이에요? 저도 전주 출신인데. 진짜요? 전주 KBS 1년 근무했거든요. 그때 9시 뉴스를 제가 했어요, 전주에서. 아, 그렇구나. KBS를 안 봤다는 얘기야? 저 올라갑니다. 긴장되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좀 무섭네요. 방송국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감사합니다. 그거 넣어주지 말고 현종이죠. 내가 몇 건 없어가지고. 아니 펜을 가지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쓰는 게 어때? 그게 낫잖아. 근데 펜을 다 줘야지. 펜은 다. 형. 아니 뭐 빌려서. 아니 다 갖고 올게. 자 마이크 찹시다. 마이크가 다섯 개가 있어? 네 있어. 아마 앉으세요. 여기 아래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긴장되네요. 그래 보여. 아이고. 황대경 형님은 피곤하시겠네. 오늘 저 경기도 뭐 한 3, 40분 늦게 시작한 거.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들어갑니다. 텐션 높여서 깔끔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카 씨. 일단 박찬하 위원하고 우리 황의원 임위원은 그 날짜를 어디서 확인합시다. 아, 예. 출세했습니다. KBS 월드컵 단복이라니. 주 선생님한테는 제가 먼저 인사드리는 이유는 저는 먼저 갈 거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가고 저는 이제 공사 다망하여 여기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이스타TV 화이팅, 히든풋볼 화이팅, KBS 화이팅, 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긴 안녕하세요. 종종 네. 종종 너무 바빠서 종종 못 보겠지만 좀 월드컵 우리 잘해 봅시다. 한 팀 가자. 맹활약 하셨어요? 친구 스팀어 드셨죠? 저는 역사전을 그날 녹화로 가겠습니다. 네. 이스타 파이팅. 저 어렸을 때부터 KBS로 스포츠맨 남았는데 여기 와서 출세했다. 네, 옷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입어보시고 네. 길이는 네. 그냥 수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만약에 허리에 뭐 사이즈 같은 게 안 맞는다 하면은 그거는 그거 한번 뭐지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네요. 작아요? 아니야. 좋다 좋은 거. 소리도 딱 맞네. 네, 저는 이 다리 기장만 수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맞는 거네요. 네, 저는 가져가서 그냥 기장 수선만 제가 따라오겠습니다. 저도 기장 수선만 하면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 네, 저나 형철이나 다 작아서 네, 어쩔 수 없죠.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제가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되게 보람이 있었고 일단 저 이거 KBS 바로 커피잖아요. 절대 못 버릴 것 같아요. 전 바로 버렸습니다. 떨쳐내고 확실하게 떨쳐내고 가야. 네, 이제 단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네, 만족스러웠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좀 삼가하겠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셨죠. 네, 제가 뇌절 많이 때렸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맨날 이렇게 유튜브 느낌으로 찍다가
KBS 와가지고 깜짝 걸렸는가. 처음에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아 나는 각 잡고 안 하는 게 낫구나. 그리고 더 되게 편해지셨어. 네, 훨씬 더. 아, 저희는 곧 KBS로 또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월커 KBS입니다. 받아보시면. 네. 이제 이스타TV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저는 오늘 외책남들 대타, 이 미보이 형님의 대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꿈꾸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좋은 꿈 꾸세요.